자, 11번 봅시다. 에즈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형광펜을 칠하지 말고. 에즈하고 앞에, 에즈 앞에 명사, 구, 절, 따위를 에즈가 한정할 때, 에즈가 한정한다라는 얘기는 꾸미는 거죠. 한정할 때 해석이 중요해요. 뭐뭐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의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 뭐 에즈가 레저를 꾸며주잖아. 뭐뭐 하는 것으로서의 레저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의 레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새로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네버에다가 형광펜 칠하세요. 부정부사가 문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도치한다. 비포는 가로 열고 닫고요. 그래서 또 many people had 과거 완료 쓰고 있죠? 그렇죠. had에서 가졌다. 맞죠? 그래서 앞에 had가 조동사잖아. 얘가 PP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도치한 거 맞죠? 하지만 2번이 틀렸습니다. 왜? 시제가 틀렸어요. have라고 쓰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면 시험장 가면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도치한다. 도치! 시험 문제 1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떤 문법 형태가 나오는지를 여지까지 다 조사해 봤더니 1위가 고치다. 2위가 주어동사 수일치더라. 3위가 시제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법 파이널 할 때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순부터 해서 쭉 해서 88개를 합니다. 파이널로는. 문법 파이널로.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이거로 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치되었다고 해서, 자,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가, head에다가, b에다가, 요렇게 하고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은, 고치여도, 동사 밑줄이면, 반드시, 시제. 수일치,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확인한다. 확인해라. 이렇게 쓰세요. 라이팅 할 때도 중요하고요. 동사 밑줄이면 무조건 수일치, 시제, 태야. 동사 밑줄이면 무조건 수일치, 시제, 태란 말이야. 그거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도치됐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자고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과거야. 여기가 대과거예요. 대과거 head PP죠. 과거 전의 일이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 얘가 뭐예요? 현재 완료죠. 그렇죠? 여기 미래 있다면 미래 전의 일이 미래 전이 언젠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미래 전의 일이 미래 어떤지는 미래 완료죠. 현재 완료 뭐야? 과거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어떤지야. 예를 들어서, he has died.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렸대. 맞아요. 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어. 걔 죽었잖아. He has died. 언제 죽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야. 됐죠? 그러면 과거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 과거 이야기예요. 대과거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됐죠?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 얘가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완료하고 대과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드 PP는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대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얘 앞에 있는 것을 주절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것을 딸려 있는 절이라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봅시다. 얘가 현재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의 시제는 다쓸수 있다. 어떤 시제든 다쓸수 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어떤 시제든 다쓸수 있어요. 단 하나만 못 써요. 헤드 PP는 못 쓴다. 왜못 쓸까요? 헤드 PP를 쓰려면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 기준 과거가 없기 때문이죠. 시제를 두개 이상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해서 거기서 앞으로냐 뒤로냐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기준이 되는 게 없어. 현재면, 그쵸? 갑자기 일로 뛰어넘을 수 없다고. 뭐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준 과거가 없기 때문에 헤드 PP는 못 씁니다. 자. 다음에, 이 시제의 기본은 이거죠,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종속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과거면, 종속절은 뭘쓸수 있을까요? 과거를 쓸수 있고, 헤드 PP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과거를 쓸 건가, 헤드 PP를 쓸 건가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내요. 왜? 여기를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현재.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은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KIS를 졸업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KIS를 졸업했다. 이때 과거 써도 되고 헤드 PP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누가 봐도 아버지가 그 전에 졸업한 건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과거 써도 돼. 헤드 PP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헤드 PP를 독해할 때 썼다면 아, 그냥 대과거에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했으니까 종속절에 헤드 PP를 쓰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헤드 PP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네. 그렇죠? 종속절에서 주절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써줄 수도 있네.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네. 문맥상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으면 됐죠? 그래서 주절이 과거면 과거를 쓸 거냐 헤드 PP를 쓸 거냐는 시험 문제 안 나요. 뭘 써도 맞습니다. 됐죠? 그런데 주절에 그러면 I had loved her. 대과거를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대과거를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썼다면,
그런데 만약에 주자를 쓸 이유가 없죠? 대과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입장에서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은 과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과거를 썼다면 얘는 무조건 과거와의 시점 대조예요. 대과거에 그랬지만 과거에는 아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벗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읽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가 나오면 그 과거 시제와의 시점 대조가 되는 거야. I had loved her.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더랬었지. 그런데 사귀어 보니까 성질이 들어와서 헤어졌어.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의미란 말이야.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얘가 과거일 때 또 뭐를 쓸 수 있냐면은 현재 시제도 쓸 수 있어요.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쓰죠?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 진리, 뭐 또 과학적 사실. 선생님은 설명, 말했다. 과거죠. That 이하라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My teacher said, 말했다. That 이하라고. The earth round, round, 그쵸? 태양 주위를 돈다고. 이렇게 써도 되죠. move 해도 되죠. move 이렇게 쓸게요. move the around the sun. round 동작을 강조할 때는 round를 쓰고 상태일 때는 around를 써요. round the sun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현재 시제 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head PP는 못 써요. 왜? 기준이 되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이 문장에서, 그쵸? 주어는 뭐예요? So many people이야. had를 썼어요. had. 여기 뭐 never가 있겠죠. never. 그쵸? before는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고. 그쵸? so much free time. so much free time. 그 전에는.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원래 이글이어야 되잖아. 요렇게 도치를 하려면 왜 부정부사가 문두로 갔기 때문에 도치해야 되잖아. 그러면 동사 주어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헤드라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봐봐. 현재잖아. 현재라고 쓰세요. 현재라고 쓰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과거 시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드가 아니죠. 헤브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B번이 틀렸어요. 도치되었지만 얘는 시제가 틀렸어요. have. 도치 모르고 시험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가장 많이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우는 시험이야. 됐죠? 하지만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면 수일치, 시제, 해, 능동수동 반드시 확인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도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도치에 대해서 주어 동사를 도치를 할게요. 얘가 비동사나 조동사면 이렇게 도치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할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비동사 다음에는 뭐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뭐 ing도 나올 수 있고 뭐 pp도 나올 수 있고. 그죠? 도치는 뭐야? 요렇게 그냥 바꾸면 돼요. 그쵸? 두 번째 주어가 나오고 일반 동사가 나오면
그쵸? 일반 동사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do나 did나 does 동사 원형이겠죠. 그쵸? 같은 말이. 그럼 도치는 뭐예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쓰는 거?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하죠? 한번 더 갈게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나옵니다. 조동사. 됐죠? 조동사 뭔지 알죠?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는 뭘 써요? 동사 원형 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주어 다음에 have PP가 있어요. have PP. 됐죠? 그럼 have가 조동사잖아. 그럼 요렇게 도치하겠죠? 그래서 PP 쓰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럼 문제 낼게요. 문제 낼게요. I had a book. 도치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일반 동사죠. 원래는 have 인데 과거니까 did have죠. did가 나가면 되죠. did I. 그렇죠? 다음에 뭐예요? have.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had a book. 도치해 보세요. 그럼 이때는 뭐야? 얘가 조동사죠. 얘가 PP죠 써야겠죠? 그러니까 얘 틀렸죠. PP 써야 되니까 had라고 써야겠죠. had.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다. 도치하면 어떻게 돼요? had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갔어.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에 나가면 had가 나가면 뒤에는 무조건 PP 써야죠. 이게 중요해. of. 이게 중요하다고. had, I had.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다시요. had가 일반 동사일 수도 있지만 조동사일 수도 있어요. 일반 동사면 have 쓰는 게 중요하고요. 조동사면 PP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도치야. 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 보세요. 동사 원형 쓸 거냐? 동사 원형 쓸 거냐? PP 쓸 거냐? 그렇죠? 좀 조심해, 이거 좀 유의해 주세요. 또 우리 또, 도치는 정규 시간에 또더 자세하게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